리드 당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당신은 패션 회사를 다닐 것이고 이름은 백수호, 나이는 25살일 것이다. 화장품 수출 회사를 다니면서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이름은 이정현, 나이는 28살. 굉장히 일을 하시는 게 많으세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지?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은 대학생일 것이고 이름은 김다솜, 나이는 22살일 것이다.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네, 좀 그래 보이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쇼핑몰 운영 준비 중이고 이름은 최연수, 나이는 26살이다. 26살이요? 거의 백수예요. 아직 한 게 없어서. 정현님이 일주일 안에 즐거움을 느낀 일은 쇼핑몰 옷 주문이 들어왔거나 회사 일이 잘 풀렸을 때이고, 슬픔을 느꼈던 일은 계획 세웠던 걸 못 지켰을 때일 것이다.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 최근에 행복했다거나 슬펐다고 느껴지는 일이 없다. 라고 했거든요. 없다? 정말요? 네. 아, 혹시 그럼 MBTI가 어떤 걸까요? 제가 그것도 네.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INTJ입니다. INTJ요? 네. 연수님이 일주일 안에 즐거움을 느낀 일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어서이고 슬픔을 느낀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일주일 안에 즐거움을 느낀 일은 친구의 사진을 찍어줬는데 좋아할 때, 이고 슬픔을 느꼈던 일은 친구의 힘든 일을 들었을 때이다. 사진 찍어주는 거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 맡겨보실래요?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감성이 있는데 가서 그냥 찍어드리는 거죠. 농담한 건데 너무 또 진지했나요, 제가? 살짝. 말하는 게? 네. 그렇구나. 뭐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공감 많이 해주세요? 감정이입이 좀 심각하게 많이 되는 편이라. 아, 진짜요? 네. 누군가 막 울면 저도 울고. 근데 저도 드라마 보면 잘 울어요. 진짜요? 네. 막 혼자 울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감정 충분히 풍부하신데요? 이 남자 울 땐 어떨지 궁금하네요. 울려보고 싶은 느낌. 그럼 다음 옷 보러 갈까요? 와, 올블랙으로 예쁘게 입으셨네요. 와, 진짜 예쁘다. 혹시 그 7시 옷 이 패션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도 데이트 룩인데 좀 블랙은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너무 예쁘신데. 매기시는 건가요? 아니 너무 예쁘신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정현님의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일 것이고 만취해서 집으로 도망까지 해봤을 것이다. 제 주량은 소주 3병이고 만취해서 지하철 쓰레기통에 토를 해봤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멋있다. 이미지랑 안 어울리네요. 그런 쪽으로는 되게 많이 해보셨어요. 연수님의 주량은 1병 반이고 만취의 술집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잡았을 것이다. 저의 주량은 맥주 두 병이고 만취해서 엄마한테 오빠라고 불러봤던 적이 있다. 맥주 두 병을 마시고 엄마를, 어머니랑 오빠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부끄럽네요. 연수님은 소개팅을 네 번 해봤을 것이고 귀여운 말투와 외모 때문에 애프터를 받았을 것이다. 스무 번 해봤고 편안한 웃음 때문에 애프터를 받았다. 와, 많이 하셨네. 애프터는 아니네.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애프터요? 스무 번? 거의. 거의 다? 네. 와. 우선 정현님은 소개팅을 서른 번 해봤을 것이고 차분한 분위기 때문에 애프터를 받았을 것이다. 한 번 해봤고 내가 애프터 신청을 했다. 오, 의외예요. 진짜로. 그래요? 약간 주변에 소극적인 여자분들이 많았나 봐요. 여자 많아 보이게 생겼어요?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가만히 둘 얼굴이 아닌데. 저요? 가만히 잘 두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다 약간 멀찌감치 네. 두고만 있나 봐요. 왜 그럴까? 좀 다가오지. 저는 약간 쟁취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진짜요? 네. 멋있다. 제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다가가야 하는 성격이라. 그럼 마음에 드는 분이 20명 있었다? 26이니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네. 그럼 다음 옷 입으러 가볼까요? 네. 후회했다. 어디 가는 룩이에요? 저는 살짝 이제 이성을 11시에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입은 건데 살짝 유혹하겠어. 아, 다 꼬셔버리겠다. 살짝 그런 느낌으로. 잘 어울리세요. 저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연수님은 적극적인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이 밤저일 것이다. 맞아요? 네. 저는 뜨거운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지는 편이다. 혹시 그 말씀하시는 뜨거운 연애가 약간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느껴지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래서 뜨겁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밀당은 아예 안 하고? 안 해요. 연애를 절대. 정현님은 안정감 있고 깊이 있는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기는 편이다. 수용적인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사람을 좀 리드하는 걸 좋아해서 낮 이, 밤 이. 오, 둘 다 이기시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낮에 만났다고 다 내 맘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해요. 아, 그러면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많으신 건가요? 아까 좋아하시는 건가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죠. 그런 거. 네. 리드 당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리드 당하시는 거? 너무 늦겠다. 당할 때는 완전히 당하고 가끔은 반대일 때도 그런 건 좋아합니다. 정현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금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연애를 하기 위해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성공을 하고 나서 사랑을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연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좋으면 별로 마음에 안 가면요? 그럼 못하지 않을까. 시간이나 뭐 돈을 쓸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니면 안 만난다. 그죠. 연수님은 연애와 일 중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일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먼 훗날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연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개팅도 많이 하시는 거고. 장난입니다. 그건 아니죠. 진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같이 동대문 가주시면 안 될까요? 좋죠. 선배님이시잖아요. 혼자 가면 또 심심한데. 같이 시너지 사진 찍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으신 거 맞죠? 지금 너무 좋은데. 약간 활짝 웃으신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아니. 네, 이제 다음 옷 입으러 가실까요? 고고. 고고. 아, 예뻐. 윤수님은 오늘 소개팅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나와 저녁 식사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비슷합니다. 저는 오늘 소개팅이 조금은 특별했고, 정현님과 나중에 카페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정현님은 오늘 소개팅이 재밌었고, 나와 다음에 대화는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소개팅이 너무 편하고 재미있었고, 다음에 연수님과 저녁 식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깝게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연수님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헐. 저녁이요?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뭐다잘 먹어요. 그래요? 그럼 빼기 없기예요. 그럼요. 이제 질문 끝났는데 최종 선택하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느낌이 묘하네요. 그러게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되게 처음에는 긴장 안할줄 알고, 잘하고 와야지 이렇게 왔는데, 긴장도 너무 많이 됐고, 되게 편하게 앞에서 막 밝게 해주시고, 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덕분에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떨려요. 여기 나오는 건가? 이렇게 나온 거네. 안녕하세요. 예스. 야,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바로 가시죠.